좋아.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. 나도 이대로 물러서진 않는다고. 지금 우리에겐 땀과 눈물과 고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 대한일보입니다. 이거는 일자 드라이버고 이건 십자 드라이버인데요. 이거 저 크기별로 있고요. 그리고 이 톱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요. 아, 참 좋다. 이런 거 사려면 시중에서 비싸지? 아, 그럼요. 이거 적어도 한 시중에서 한 3만 원 정도는 주셔야 될걸요? 어머, 고마워, 쌤. 이거 봐. 아줌마, 신문은요? 신문? 응. 아니, 다음에 볼게. 아줌마, 상품만 받으시면 어떡해요. 안 돼요. 내가 다음에 꼭 본다니까. 아, 신문 본다고 약속하세요. 안 돼. 신문 본다. 안 돼. 이 학생 진짜 깐깐하네. 아이고, 치사해. 가져가, 가져가! 아유, 아, 아줌마, 진짜. 아니, 신문. 아, 뭔 꽁짜로 봐요, 신문을. 나 같은 백부 먹겠다, 백부. 아유. 십자 드라이버인데. 동인범 아니야? 응? 무슨 일이야? 엄마! 아버지가 퇴직금 몽땅 사기당했대. 뭐? 친구분한테 투자한다고 줬는데 그게 친구의 사기꾼이지? 다 갖고 도망갔댄다. 그 상고 있는데 아냐고 지금 형사가 다녀간 거야. 아버지 그럴 줄 알았어. 왜 아무나 믿고 돈을 맡겨? 있는 놈마저 다 날리고 우리 이제 어떡해? 나 정말 아빠 싫어. 원망스럽다고. 여보. 여보, 우리 이제 어떡해요? 어떡해요, 우리? 면목 없어. 내 딸에는 잘 해보려고 한 건데 녀석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. 무슨 사정이 있을 게야. 당신은 그렇게 당하고도 몰라요. 형사까지 다녀갔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해요, 이제.
가겠습니다. 생일 파티? 그래, 너 시간 있지? 선물 하나씩 사가지고 이따 학교 끝나고 만나기로 했어. 선물? 글쎄 난 좀... 네가 빠지면 안 되지. 누구 생일 파티인데. 맞아, 야 네가 그거 알지. 와, 축하해. 축하해. 내가 나 받아. 영구야, 넌 뭐해? 선물 줘야지. 뭔 살 수지 제일 궁금한데? 야, 빨리 가봐. 되게 오래 보내줘요. 야, 감사합니다. 빨리 가봐. 생일 축하해. 너무 예쁘다. 목걸이가 나. 근데 잔디 머리. 야, 빨리 풀어보자. 이게 너무 예쁘다, 풀장부터. 빨리 풀어봐. 봐봐요. 뭐야? 아니 선물이 뭐 크기나 값이 중요한 거냐? 마음이 중요하지. 저기 언제나 달고 다니면서 나라고 생각해. 그래. 야 명석이 너도 정말 너무한다. 주영이 생일인데 겨우 열쇠고리 하나니? 야 이거 탁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다는 거지 뭐. 이런 날 감동적인 선물 하나 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좋아? 하여간 짠돌이 쫀쫀하기는. 그래 나 쫀쫀해. 근데 난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명석아